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최근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국방, 경제,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한류가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국방부는 괌, 태국, 싱가포르를 잇따라 방문하며 아태 지역 안보 정세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신남방 정책 일환으로 아태 지역에서 한국의 협력국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같은 신남방 국가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즉 주변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남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아세안과 인도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이들 국가들과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핵심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신남방 지역의 인구는 인도가 약 13억 9천만 명, 아세안의 경우 6억 4천만 명으로 총 20억 명의 나라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 국가의 평균 연령이 30세로 그 어느 지역보다 젊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GDP 규모도 아세안 3조 1731억 달러, 인도 2조 8751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5G 이동통신을 비롯해 IT,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으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남방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는 탄탄한데요.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세안 지역과의 교역량은 1720억 달러, 인도는 166억 달러, 신남방 지역 1607억 달러로 추산돼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액의 1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지난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뒤 2009년 FTA를 체결하고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해 현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한국은 일찌감치 신남방 국가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미리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까지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괌, 태국, 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하고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각국의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진행하고 아태 지역의 국방,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서 장관은 신남방 정책 중요 협력국을 돌며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미국령 괌을 방문해 현지 기항 중인 해군 순항훈련 전단 장병들을 격려했었습니다. 그리고 서 장관은 바로 태국으로 이동해 태국 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으로 이번 회담에서 아태 지역 안보 정세와 국방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싱가포르를 찾아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진행하고 해상 안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군사적 위치와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특히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아세안 무기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국의 경우 군사 분야에서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하며 긴밀한 관계로 발전 중입니다. 실제로 2019년 초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하면서 잠재적인 안보 동맹국으로 부상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태국과 군사 안보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국이 북한의 4대 교육국인 만큼 우리는 양질의 대북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이 북한의 눈치도 있었을 테지만 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에 적극 나선 것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감이 컸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국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소미아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들여오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지난 7월 한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추가 도입하며 T-50을 태국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 공군은 T-50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재구매 계약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T-50 4대를 도입한 데 이어 2017년에 8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2019년 수리부속 등 지속적인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게다가 지소미아 체결로 우리 방산기업은 앞으로 태국의 군사 수요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에도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요. 태국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T-50을 언제든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과 태국은 군사 분야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을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도 6.25 전쟁에 참전해 작은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은 21년대를 찾아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참전 용사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며 태국의 6.25 참전 용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태국이 특별한 손길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6.25 전쟁 때 아시아에서 육해 공군을 모두 파병한 유일한 나라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파병했습니다. 당시 태국은 보병 1개 대대와 군함, 수송기 편대, 의료 지원단 등 15,000여 명을 파병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잔류하며 한국의 재건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 태국의 21년대는 중공군을 상대로 펼친 폭차 필 사수전에서 큰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싸워 고지를 지켜낸 21년대의 용맹은 작은 체구의 병사들이 호랑이처럼 무섭게 싸운다고 해 리틀 타이거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어온 한국과 태국의 군사협력은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동남아에서 최고의 해공군력을 가진 싱가포르와도 군사 및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 1970년 수도 싱가포르시에 경제대표부 설치를 계기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요. 2006년 양국 간 FTA 체결 이후 교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공군의 경우 아예 한국에 전지훈련을 와서 합동훈련을 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싱가포르는 한국과 밀월 관계입니다. 군사전략 전술 면에서도 한국과 싱가포르는 접점이 있는데요. 인구 600만의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는 약한 세우를 잡아먹으려다 강대국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독세우 군사전략을 구사합니다. 국토가 좁아 영토전을 방어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상륙전력, 공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같은 선제 공격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한국군 역시 이와 비슷하게 킬체인, 대량 응징보복 등 북한을 비롯한 잠재 적국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닮은 구석이 많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국방 교류 협력을 강화하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최근 열린 한 싱가포르 국방 전략대회를 통해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해양 안보, 군사교육 교류 등 그동안 진행되어 온 교류 활동을 점검하며 파트너십을 다졌습니다. 주변 군사 강국들로부터 항상 위협을 느껴온 싱가포르의 경우 군사력 우위를 확보할 방법은 한국과 같은 첨단 군사 기술을 보유한 나라와 동맹을 강화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같은 일환으로 싱가포르가 한국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은 싱가포르와 최근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아태 지역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인터넷 등 전자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 거래를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싱가포르를 통해 신남방국가 시장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 쇼피의 경우 아세안 지역 내에 가장 큰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통해 우리 디지털 제품과 다양한 한류 상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정에는 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신남방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 광범위한 네트워크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아태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한껏 과시하면서 주변국들과 번영과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